전국 당근의 절반가량이 제주에서 생산되는데 열에 아홉은 이 구좌읍에서 나온답니다. 아휴, 온통 초록색의 당근밭입니다. 이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얼마나 수확이 됩니까? 500박스? 우리가 먹는 당근이 대체적으로 다 제주에서 이제 생산되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제주가 이 말하자면 당근에 유명해진 거예요? 40년. 40년? 네. 이야, 그 역사가 좀 있네요. 당근이. 구좌읍은 토질이 당근이 적합해가지고 당근하고 감자만 해요. 아하, 땅의 토질이 그렇단 말이죠. 토질이, 예, 당근만 이야. 근데 여기 오면은 홍반장이란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점심하고 계십니다, 여기. 반장님, 이 홍나무가 뭐 거리에 막 벌어져 있네. 이렇게 흔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 귀한 게, 이게 여양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반장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총괄 반장님이시구만, 제주도의 홍나무에. 농촌 요즘에 인력이 너무나 없어서, 전에는 개인이 이렇게 몇 사람씩 데려다가 일을 네.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해서 가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손 없는 가정들은. 어휴, 한잔 이거 애쓰신, 애쓰셔서 걷어주신 이 당근 주스. 이거 하나 먹으면 뭐. 이 당근만 갈으셨다는데 이렇게 맛있는 보약이 있나 싶더군요. 원액이네, 진짜 원액이네. 목에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당근이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가 이거 아주 오래된 부엌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살림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밭에 다니는 돌아다니는 식당이죠. 아이고. 어디든지 가면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밥 할 수 있죠. 하하. 8년째 일꾼들과 함께 당근밭을 누비신다는 홍 반장님. 이렇게 차에 조리 도구를 싣고 다니며 밭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신답니다. 오늘 메뉴는 칼국수. 재료는 바로 조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오신다는데 항상 빼놓지 않는 게 당근이랍니다. 당근이 들어가야 약간의 단맛도 나고요. 향긋한 당근 향기가 나잖아요. 당근으로 향긋하고 고운 색이 더해진 칼국수가 맛있게 끓었습니다. 밥이 잘 됐어요, 아주. 네. 어서 오세요. 음식 식어요. 아주머니 일로 와요, 일로. 내가 여기 저 농민회장인데 말 들어야지. 일하던 밭 한쪽에 작은 상 하나 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점심, 새참까지 하루 세 번 정성껏 만든 밥 사이 차려진다는군요. 여기 단상 밥이 모자라지 않아요? 밥 한 술 입에 넣으니 새벽부터 꽁꽁 얼었던 속이 이제야 조금 뜨끈해집니다. 떡국 해줄 때도 많고 아침에 비빔밥 해줄 때도 많고 또 만둣국 해줄 때도 많고 남의 밭에 반장들보다도 특별히 잘하니까 여기는 인부들도 많이 와요. 홍당무 밭의 지킴이시구만. 여러분들 고마워요. 당근 화이팅! 제주 사람들에게도 당근은 고마운 선물이랍니다. 채소가 귀한 겨울에 수확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이 무도 1등 효자 작물이랍니다. 겨울을 나는 무 해서 일명 월동무. 제주의 따뜻한 날씨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토양이 중요하다는군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 이 성산 구좌 표선 지역이 화산 대토다 보니까 물빠짐이 좋아요. 이거 가루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저 뭉쳐지지가 않고 이 물빠짐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식물, 무, 당근, 감자. 예, 이런 게 잘 되죠. 저 찬바람을 견디며 자라는 동안 주변의 여양분을 빨아들여 더 달고 단단하답니다. 요즘 나오는 무는 웬만한 과일 못지않다 합니다.
응? 완전 맛들었어. 진짜 맛있어. 아니, 겨울무는 선선 비하잖아요. 아유, 어렵죠. 가장 추울 때 수확하는 거여서 추워가지고. 육지보다 따뜻하다고는 해도 제주의 겨울바람은 아주 매섭습니다. 고생하시다, 예, 이거. 고생하시다, 달. 아, 춥다, 추워. 이 부부도 18년째 추위와 싸우며 무농사를 지고 계신다죠? 딸딸이 소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왕수다, 저 어디 밭에 갔다 오는 아이고. 모양이야. 탈탈탈 요란한 경기 소리의 주인공. 밭에 다니실 때 타고 다니신다는 아버지의 전용 자가용이랍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뭐 행원 아버님 어디 갔다 오고? 파시마 대파시마. 우리 아버님 건강하셔. 예. 아이고. 네, 요즘도 이 차로 밭에 다니시느라 바쁘시답니다. 70살로밖에 안 보이죠. 86세. 자, 성산읍 1호. 엔진은 경기 엔진이고 미션은 6.25 때 나온 지프차 미션. 그럼 때는 저도 요거를 갖고 그때 차가 없을 때니까 요거.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차들이 많으니까 트럭도 좋게 나오고 농사용 차도 많고 해서. 아버지가 농사 짓던 시절만 해도 잔치 때 돼지를 잡고 나면 무부터 챙겨 두셨다죠? 옛날에는 이거 잔치 날 이거 먹던 것인데. 아버님, 우리 잔치할 때 돼지 몇 개 잡았어? 열머리. 열머리. 예. 할아버지가 삼대독자니까 자손도 팔 때는 막 기분 좋아서. 돼지 갈비뼈 부위인 접착뼈에 물을 듬뿍 넣고 국을 끓인답니다. 여기에 꼭 넣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뼈국에는 메밀가루를 넣어야 좀 진한 맛이 더 납니다, 이거. 메밀가루를 물에 개어 넣고 걸쭉하게 끓입니다. 결혼식 잔치상에 꼭 올렸다는 접착뼈국인데요. 두 분도 결혼할 때 이 국을 드셨다고요? 예, 31년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진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절대 물 먹은 방울 안 줬죠. 이게 어깨는 돌아다나 그냥 물만 줬으면 바티가 흙도 만지고. 아이고, 그냥 고무장 가면 잘 사줍니다. 물 적시 적시지 말래.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도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국물 맛처럼 마음만은 변함이 없지요.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묻는다고? 이렇게 해서 술 못 나오게. 아버지가 물을 저장하던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서셨는데 이제 저장고가 있으니 땅에 묻을 필요가 없지만 무에 대해서는 아직 배울 게 많다는군요. 속 이르는 것도 잘하고 밭갈이도 잘하고 학교 갔다 오면 벗어붙이고 밭에 와요. 아버지가 약하니까 도와주려고. 학생무도 딱 붙고. 몸이 약한 아버지의 농사를 돕던 착한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엄한 아버지였지만 겨울이면 물속에 꿀을 넣고 구워주곤 하셨다는데요. 이거는 제주도 유채꿀이에요. 배에 꿀을 넣어 중탕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쓰임새가 하나 더 있다는군요. 아이들 얼음에 막 얼어서 추울 때 그 눈에 젖으면은 막 동상 걸려서 이렇게 보면 밤이 뜨뜻한데 못 자요. 막 근질어와서.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걸 해서 부어서 먹여주고 썰어서 발에 또 식부해주고. 그 헌나이들은 봄나도 잘 다니는데 그대로 내버리면 봄나면 터져요. 터져. 손발이 막. 이렇게 물을 구워 동상 걸린 곳에 바르면 금방 나았답니다. 또 꿀과 무즙이 촉촉하게 어우러지면 달콤하니 먹기도 좋고 기침 감기에 이보다 좋은 약이 없었다지요.